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 방앗간 참기름 장인입니다. 국산 땅콩 맛좋고 건강에 좋아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하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껍질을 깐 생땅콩 보관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다 보면 상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 땅콩의 겉껍질을 깐 생땅콩 보관은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냉동고에 보관하시고 드시면 신선하고 맛있게 상할 걱정 없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냉동고에 보관하면 얼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용하시기 전 자연 해동을 하고 볶거나 반찬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냉동고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습기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먹을 양만큼 소분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퍼백이나 락앤락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은 100% 국내산 땅콩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겉껍질을 깐 생땅콩, 알땅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방앗간입니다. 생으로 드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볶아서 고소하게 드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은 1977년부터 생땅콩을 참깨와 같이 볶아드리고 있습니다. 껍질이 타지 않고 속 알맹이까지 고르고 균일하게 익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깨의 고소한 향과 맛도 볶음 땅콩에 스며들어 맛도 더 담백해지고 좋아집니다. 볶으면서 겉껍질이 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겉껍질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산 생땅콩은 크기가 아주 굵고 균일하진 않습니다. 잔 것과 굵은 것이 섞여 있어요. 많은 분들이 크고 굵은 것을 원하시는데요. 국내산 생땅콩은 크기와 굵기가 균일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국산 땅콩은 그해 날씨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좋은 해에는 풍년이고 품질도 더 좋습니다. 비나 장마 태풍이 적당하게 오는 게 땅콩 농사에는 좋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특히 땅콩을 보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냉동 보관하시면 품질의 변화 없이 신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름이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땅콩, 국산 생땅콩을 보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이 훨씬 좋고 오래 품질을 유지하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